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만나고 나는 웅이TV 웅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 요즘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약간 좀 영상 찍는데 좀 게을러져가지고 제가 네, 한동안 영상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제가 지금 어학원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니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필리핀 어학원 매니저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매니저는 학생 관리 매니저입니다. 이제 제가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어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매니저 수가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그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생들 방학인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이제 한국인들이 저희 학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이 시기에는 곧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어학원 매니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학원수의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을 베트남 캠프를 위해서 베트남 매니저가 3명, 그리고 중국인 1명, 그리고 대만인 1명, 그리고 일본 담당 저 1명, 그리고 한국인 담당 1명, 이렇게 학생 매니저가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인데 제2외국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다 한국인이라서 혹시 제2외국어가 가능하다면은 한국인과 이제 그 관련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있는 학생들을 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할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 어학원 매니저를 했을 경우에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거인데요.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로 치면은 첫 번째가 기숙사비입니다. 기숙사비. 기숙사비라고 하면은 수도세,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금액인데요.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4인실 기준, GS 저희 학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다 무료고요. 돈은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투션비, 네, 수업비도 ESL, 뭐 IELTS, 토익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4시간, 하루 4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다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삼시세끼 식비마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면은 솔직히 말하면 돈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밥 다 주죠, 방 다 주죠, 그리고 수업까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GS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만 다 해도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학생 기간 때부터 이제 여기 사무실에 계속 말을 해서 결국에는 일본인 담당, 일본 지역 담당 학생 매니저가 된 케이스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학생 케어입니다. 학생 케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각 요일마다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주말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요. 그래서 학생이나 혹은 이제 한국의 유학원 혹은 이제 타 국가의 이제 유학원들, 에이전시가 방문을 했을 때 저희 학원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안내를 해주고 프로그램과 기숙사 다양한 시설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그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은 주말에 새로운 학생들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을 레벨에 맞춰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학원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거를 시험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도움을 됩니다. 그 레벨 테스트가 끝나면은 시집생들 일정에 맞춰서 GS 어학원에 대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학원에 대한 가이드. 뭐 시설 설명, 여기는 카페고요, 여기는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서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기간에 맞춰서 비자를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들, 사진이나 핸드폰도 개통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월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이제 와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개인적으로 저는 월요일이 가장 바쁜 것 같아요. 월요일이. 네. 그리고 그 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적인 업무 어시스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와서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포함해서 사무적인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엑셀 관련 정리나 문서 관련 정리나 한국어로 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업무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인 담당이라서 일본어랑 영어까지 번역, 통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금요일이 되면 한 주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 정리해서 위에다가 제출하는 업무 일지 작성까지. 제가 하는 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일본인 담당 매니저이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오는 컴플레인이나 무슨 이제 여러 가지 학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거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 에이전시가 와서
뭐 학원을 구경하고 싶다거나 학원에 대한 안내를 부탁할 때 그럴 때 제가 통역과 번역 업무 또는 그냥 저 혼자서 다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본 에이전시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뭐 신입생을 누구 보내겠다 이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빈방이 어디 어디 있습니다. 뭐 이런 업무까지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당직이 있어요. 이제 주말 중에 새로운 학생들을 픽업해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한 방도 이제 낮 오전이나 오후에 세팅을 합니다. 방 세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막 청소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GS의 경우에는 청소 스텝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끝내면은 저희가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청소가 잘 되었나, 시설에는 문제가 없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일정표 배부하고 뭐 물이나 휴지 간단한 뭐 필요한 것들 조그만하게 세팅하는 정도, 그 정도의 세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 매니저로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하실 게, 그럼 과연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일 텐데요. 급여를 보시면은 일단 급여는 학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알기로 저는 이 학원이 급여가 좋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데에도 여러 가지 어디 물어봤는데 되게 싼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금액을 밝히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이 부분은 말하지 않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용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라고 하기 좀 뭐 용돈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GS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필리핀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요. 네, 그 정도. 한 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가진 뒤에 1시부터 5시까지 수업 4시간을 듣고, 그 다음 5시부터 5시 반까지 30분 동안 마지막 이제 업무 마무리를 합니다. 다른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할 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업무 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학생 관리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학생들한테서 클레임이 올 수 있어요. 사무실은 다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들한테 뭐 좀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에이전시나 이제 유학원 관련해서.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제가 당직이 아닌데 일본 에이전시에서 이번 주에 가서 학원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얘기를 나누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시간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 업무 시간이 정해진 업무 시간은 짧지만 그 외적인 일이 좀 자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을 위해서 하면 저는 지금 참고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 이 일이 재밌거든요. 즐겁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매니저로서 약 두 달간, 3월 중순부터 지금 5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압축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장점은 학원비를 안 내도 돼요. 저는 3개월 동안 학생 생활을 했을 때 3개월에 400만 원을 내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현지에서 낸 금액까지 합치면 훨씬 더 들겠죠. 근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업무를 할 필리핀 사람들이랑 업무적으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 공부한 거랑 또 다른 경험이에요. 이게 진짜 되게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다는 환경, 그 다음 어학 관련 업무나 경험을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서 저는 6개월 동안 계약으로 일을 하는데 그 경력마저도 나중에 제가 여기 끝나고 나면 호주에 갈 예정인데 거기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인데요, 학생들이 많아졌을 경우에 업무로 인해서 수업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오후에 잡히는 바람에 학원 수업을 몇 번 빼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돈 급여가 생각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할 때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연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첫 6개월만 본인 부담해요. 6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학원에서 다 내줍니다. 비자 연장비가 제가 이번에 6개월 하면서
25,000 페소, 2만 페소 나왔으니까 약 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영어 수업 들으면서 맨날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 환경 속에서 반년 동안 단 50에서 60만 원만 내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년 동안.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조금 더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일본어였다가 보니까 그 일본어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배웠던 걸 잊어버린 건데,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일본인들 계속 케어하고 일본 에이전시장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일본어도 계속 쓰고 또 업무할 때 또 영어도 쓰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영상 보시고 한 분이 매니저는 어떤 일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지금 매니저 관련 영상을 이 짧은 시간이나마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매니저 업무 관련해서 또 다른 여러가지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